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모의고사 미적분 파트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이제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거냐면, 자, 오늘 선생님하고는 26번 먼저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 26번이고요. 여러분, 자,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자 시험 상황에서 자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걸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sn 이렇게 이걸 구하라고 한 거죠. 자, 첫 장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지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자, 두 개의 삼각형은 자 합동임이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어떤 상황이냐, 한 변의 길이가 4다라고 했어요. 4인 정삼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4 루트 2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대각선의 이 점이라는 게 자, PO, B1이라는 대각선의 3대 1의 내분점이 되니까 3대 1이 여기가 3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 2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점이 우리가 D라는 점이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첫 장을 구하려고 했어요.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두 배를 해주면 우리가 첫 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SN을 구했다라고 하면 두 배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두 배를 해준 다음에 자, 삼각형,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요 삼각형. 일단 밑변이 선생님이 4라고 바라보면,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있는 D1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데, 자,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자, 여기 수선의 발이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이게 3대 1이었잖아요. 3대 1. 3대 1. 자, 그러면 자, 얘도 얼마예요? 3대 1 이렇게 되겠죠. 3대 1. 마찬가지로 자, 여기 얘가 3대 4가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 3대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4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닮음을 이용한 B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여기가 1이니까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이 돼서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4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해서 이제 공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은 자, 어떤 거에서 이루어지냐라고 했더니 자, 여기 보이는 이 4분 원 안쪽에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4이고 얘 한 변의 길이가 몇인지 우리가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이는 게 지금 이거 요 4분원의 반지름이 요거죠. 그러면 이제 큰 사각형의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4루트 2였다는 4루트 2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비교할게요. 여기 있는 대각선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수 있다는 논이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 접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접하는 상황을 표현해 보면 여기가 접하고 있는 상황. 자, 여기도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딱 그으면 수선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잘 보세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대각선. 저기 안에 내접해 있는 이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X라고 놓는다고 하면, 자, 이 대각선은 다시 보면 이 원의 자, 4분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아, 얘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반지름이겠죠.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태를 볼 거냐면, 선생님이 요 삼각형 있죠. 지금 보여지는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관계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이 관계. 자, 지금 밑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거 밑변으로 보고 이걸 높이로 보겠다는 거죠. 자, 수선이 있을 때 여러분 넓이 관계, 자, 넓이 관계,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O, C1, D1의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2분의 1에 지금 자, C1, D1이 되겠죠. 밑변, 그 다음에 높이를 X로 잡은 거죠. 보이시죠? 그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 D1에서 수선을 하고 쓱 내리시면, 자, 수선을 쓱 하고 내리시면, 자, 요거 길이는 얼마입니까? 3이죠, 3. 왜요, 선생님? 자, 여기가 1이었죠.
몇대 몇이니까 자 여기가 3대 1이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1이고 여기가 3이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3이죠. 3. 어디가요? 자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삼각형의 높이를 표현한 거죠. 밑변은 얼마입니까? 여기 4죠. 4. 되시겠죠? 아, 자 그러면 자 이거하고 같은 것은 지금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3이고요. 밑변이 얼마다? 4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넓이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X라는 자,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알고자 하는 건 C1, D1이겠잖아요. C1, D1은 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얼마였다? 3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10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X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거하시고 루트 10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라는 것은 지금 저기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큰 대각선은 4루트. 자,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하시면 되죠. 이거 유리화합시다. 자, 유리하면 5분의 6의 루트 10이 되겠고. 자, 여기서 5분의 루트 10. 5분의 6의 루트 10이죠. 자,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나면 자, 1 대 5분의 6의 루트 10에 4루트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거. 자, 루트 5. 루트 5가 되겠고, 여기 자, 2가 되겠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대, 닮음비가 1 대 10분의 지금 3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제곱을 해야지 우리가 넓이의 비가 될 거예요. 자, 개수의 공비비는 없는 상태.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될 거고, 자, 여기 9 곱하기 자, 5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2가 돼서, 자, 20분의 9가 공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 마이너스 자, 20분의 9가 되고, 첫 장이 4니까, 자, 계산을 하시면 지금 11분의 80이다.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포인트를 잡아내자고 하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자, 보이죠? 그거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끊어내도 되겠죠? 여기 닮은 비, 자, 요 삼각형하고, 자, 여기 있는 큰 삼각형항의 닮은 비, 4대 3이었더라. 그래서 여기는 1이더라. 이렇게 해서 닮은 비를 이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직선에, 자, 외접해 있죠? 외접해 있는 이 원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외접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구하는 게 요거의 반지름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관계로 반지름을 구해냈다. 그래서 닮은 비 이용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이었어요. 7번입니다. 자, 27번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의 변곡점 A를 찾으라고 했고요. 자, 그 점에서의 변곡 접선을 찾은 다음에 그게 X축과 만난 점을 B라고 한 거죠. 자, 그럴 때 삼각형 OABU 넓이를 구해보자. 일단 변곡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곡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의 마이너스 2X 곱미분이 되겠죠. X의 2의 마이너스 2X의 자, 마이너스 2. 자, 합성함수 미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미분 들어가시죠. 자, 들어가시면 여기서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에 자, 뒤에 자, 곱미분 들어가시면 2의 마이너스 2X에 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죠. 요걸로 자, 묶는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2x 남을 것이고, 뒤에선 플러스 1이 나올 거니까,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남을 거예요. 다시 1로 뽑아보시면, 마이너스 4에, 자, 2의 마이너스 2x고, 자, 1 마이너스 x가 될 거니까, 얘는 x는 1에서 뭡니까? 지금 0을 만들면서 부호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가 얼마입니까? 1이고요. y좌표라는 건 저기다 집어넣으셔야죠. 저기다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되셨죠? 자, 변곡점을 구했습니다. 이 변곡점을 우리가 A라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 자,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자, F. 자, 편의상 이거 Fx라고 할게요. 자, F'1이라고 하면, 자, 2에 마이너스 2에.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Y는,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무슨 절편을 구하라? X절편. 그럼 얘가 0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항 하셔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1인데, 자, 이렇게 소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X가 얼마일 때? 자, X가, 넘기죠? 그러면 2가 되겠죠. 그죠? 주의하셔. 여기는 1이다. 그래서 넘기면 2다. 자, 그러면 지금 X절편을 찾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삼각형을 우리가 꼭지점에 좌표만 구해보시면, 자, 원점이고, 자, A라는 점은 지금 여기가 되겠죠. A라는 점은, 자, 1,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 자, Y좌표, X절편이랑 B는, 자, 2,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얘를 갖다 밑변으로 바라봤을 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자, 높이라는 것은, 자, A좌표에, 아니, A점에 Y좌표가 되겠죠.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래서 넓이는 얼마다? 2에 마이너스 2제곱인, 자, 1번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개념 정리만 충실하게 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2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라고 했고, 자,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을 G세타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리미트 세타 0. 자, 세타의 제곱이 있고, 곱하기 F세타의, 자, G세타에 대한 극한값 구해보자 라고 한 거죠. 자, 일단 F세타부터 판별하겠어요. 자, 얘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 5라고 했습니다. 5라고 했고, 전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 AC하고 AB가 같대요. 그러면서, 자, 여기를 세타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 수직이 보장되어 있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점에서, 원의 점에서 다른 점을 그었을 때, 우리가 이거 넓이, 이거 넓이 같다고 하면, 이걸 갖다 쑥 연결하면, 자, 같은 위치에 있겠죠? 당연히. 자, 원의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 여기서, A하고 D를 연결하면, A하고 D를 쓱 연결하면, 자, 여기 수직이 보장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얘도 뭡니까? 수직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겠죠. 고로 얘하고 얘는 뭡니까? 정확하게 합동이죠, 합동. 자,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다? 2분의 세타다. 이렇게 표현 가능.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세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D라는 거는 뭡니까? 아, 지름이구나. 그걸 판별할 수 있겠고, 자, 중심이 여기쯤 어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지름은 10이 되겠네요. 아,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0이 되겠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F세타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쯤 어디에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지금 BC라는 것은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이니까, 자, 이렇게 수직 2등분이 되게 하는 거 맞죠? 그죠? 수직 2등분. 자, 그러면, 자, 여기 수직 2등분 되는 거고, 자, F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F세타는, 자, 2분의 1. 이렇게 바라볼게요, 선생님이.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임의대로 H라고 논다고 하면, AH가 높이가 될 것이고요. 거기서 BC라는 것이, 자, 밑변의 길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뭘부터 구해볼까요, 우리가? 그럽시다. 자, BC부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BC는, 자, 무슨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가 세타니까 마주보는 대변. 그쵸? 사인의 세타분의 BC는, 자,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C라는 거 하는 것은, 자, 10 곱하기,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의 반 틈인 지금 C, 뭐 CH죠. CH는 자 5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BC는 구했네요, 우리가. BC는 얼마라고 했어? 10 곱하기
사인의 지금 세타 이렇게 구한 거고요. 자, AH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AH인데 여기서 지금 얘가 얼마냐면 자, 2분의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다? 5의 사인 세타다. 그러면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2분의 세타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현의 절반이었으니까 5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탄젠트 지금 2분의 세타 분의 자, 5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지금 A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해보면 자, F 세타를 완성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AH라는 것은 탄젠트 지금 2분의 세타에 분의 자 이거 자 5의 사인 세타 자 곱하기 자 여기 자 10의 사인 세타 자 밑번 곱하기 높이로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G 세타를 구하도록 할게요. G 세타 자 G 세타는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에서 수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얘도 수직이 보장되어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큰 직각 삼각형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에서 얘는 2분의 8만 세타가 될 거고요. 다시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뭡니까?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가 직각이고요.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자, 여기에 있는 자, 빨간색이요. 자, 여기 있는 분홍색은 어떻게? 10 곱하기 사인의 지금 사인의 2분의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죠? 지금 보여지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어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요큰 삼각형. 그죠? 직각 삼각형.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구했으니까 그다음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니까 자, 10 곱하기 사인의 지금 2분의 세타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시면 자 저기 있는 C2의 길이가 되겠다 이거죠. 자뭘 구했습니까? 지금 G 세타를 구했죠. G 세타. G 세타를 써볼게요, 선생님이. G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저기서 DC는 10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죠. 그죠? 그 다음에 CE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사인의 자, 2분의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보여지는 자, 여기 F 세타죠. 여기에다가 세타의 뭡니까? 세타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처리를 해보면 지금 2분의 1분이 날라간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이거 날라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는 지금 이 0분의 0 꼴에서 자5 곱하기 자 2분의 1 세타니까 전체 다 표시를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는 5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가 맞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세타죠. 그죠? 지금 5세타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세타. 그죠? 그럼 세타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그냥 10이 되겠어요. 10. 세타가 사라지면서 그냥 10이 될 거고, 곱하기, 여기는 10 곱하기, 자, 세타고, 여기는 세타고, 세타. 이렇게 돼요. 세타가 3개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자, 2분의 1의 세타고요. 다시 10 곱하기, 자, 2분의 1의 세타고, 여기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세타의 개수가 맞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전부 처리하시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28번은 꼭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유형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시면 28번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자,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28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2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여러분, 자,
이 정도의 적정 난도는 여러분한테 다시 수능 난도로 29번으로 주어져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읽어보고 자 접근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생님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x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놨고요. 자, hx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fx하고 gx를 갖다가 자, 위에 있는 자, 문장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죠. 뭐 이 유형 자체는 여러분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자,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뭘 얘기했냐면 hx가 자, hx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구간으로 표현된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 미분 가능성을 얘기해 줬네. 첫 번째, 자, 구간으로 끊어져 있는 부분을 관찰했을 때 우리가 0하고 1이게 되겠죠. 그럼 0하고 1에서 뭐 한다? 자, 연속임을 확인해야 되고, 자, 0하고 1에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자, 같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 fx하고 gx가 지금 다항 함수고 자, 여기 있는 gx는 3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역시 연속인 상태가 되겠죠. gx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합성 함수나 요 표현 자체가 지금 0하고 1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다 그죠. 첫 번째는 자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 x는 0에서 연속성이고 자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자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 지금 첫 번째는 연속성이고 두 번째는 x는 0에서 여러분들 자 미분 계수죠. 자 좌미분 계수 하고 자 우미분 계수. 자 요걸 확인해야 되고 x는 마찬가지 1에서 또 마찬가지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같음을 확인하시면 우리 미분 가능성까지 우리가 확인하신다 이거죠. 자, 이런 상태의 조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뭘 판별하냐라고 했더니 자, 여기 있는 gx가 미지수인데 자, 그것을 갖다 구한 다음에 g의 a 플러스 b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조건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a하고 b를 구해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가 0일 때 우리가 x는 0일 때 연속이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려면 일단 자 0에 대한 함수값하고 자 0의 우극한이죠. 0의 좌극한이 같으면 되는데 0에 대한 함수값을 바라봤을 때 자 0보다 지금 0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0이 되겠네요. 자, 0의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겠네요. 그렇죠? 0의 좌극한은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0의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자, f의 g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g의 인버스 자체도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대응하는 부분이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 즉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살펴볼게요. g'x g'x는 지금 3의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b인데요. 자, gx가 우리가 3차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려면 여기 있는 도함수 자체가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도함수 자체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지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a가 음수이면 얘가 A가 음수이면 자 이렇게 돼서 계속 음수인 상태가 유지돼요. 이때는 계속 GX가 증가하는 상태고 이때는 감소하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자 판별식 D겠죠. 자 판별식 D가 1 마이너스 지금 3AB인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B라는 것은 자 뭐보다 크다. AB라는 것은 자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조건을 달고 있을 때 우리가 AB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0에서의 여러분 자 인버스 G의 인버스 0에서에 대한 함수 값이 극한값하고 같겠죠. 왜냐하면 얘는 다항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0이. 그러면 자 fx가 0이 돼야 되는데 g의 인버스는 뭐가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G의 인버스라는 것은 자 1대1 대응이니까 어차피 하나의 값이 존재할 거고 그 하나의 값이 뭐가 되면 0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 값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fx 안쪽에 어떤 값이 있어요. 그게 G의 인버스로 표현되어 있고 얘가 0 되는 값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fx로 돌아가서 우리가 fx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죠. 자 0 이렇게 마이너스 1, 1에서 근을 갖고요. 지금 0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곡점이 되면서 마이너스 2라고 1에서의 마이너스 2라고 1에서는 자 0, 1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같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자 얘가 네모가 뭐가 되면 되냐? 0이 돼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이나 얘가 마이너스 1이나 또는 0이나 1이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긴 G의 인버스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 된다는 거죠. G의 인버스 뭡니까? 이거는 G의 인버스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G의 인버스 0이 여기다 해볼게요. 자, G의 인버스에 0이 자 뭐가 될 수 있냐? 마이너스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1이 된다 이거죠. 그죠? G의 인버스의 0. 근데 자, 뭔지는 모르겠어요. 결정을 아직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1에서도 따져봅시다. 1에서 따져볼게요. 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가 되겠죠. 자, 1 플러스나 1이나, 자, 1 아니죠. 1 마이너스나 1 플러스나. 라는 것은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0이 되겠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겠죠. 1 플러스는 자 여기에서 극한값을 추론해내야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자 1 플러스죠. f의 자 g의 인버스 x. 자 호흡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 그죠? 호흡이 길어야 돼요. 쭉 잘 따라와야 돼요. 처음에 선생님이 했을 때 자 지금 연속이냐? 이 구간을 끌어놨을 때 0하고 1에서 연속이냐 확인하는 거고 자 요 조건에서 플러스 자 미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0에서 1에서 자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가 일치함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AB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0이. 그러면 자 얘는 뭐냐? 0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자 요것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이게 지금 G의 인버스 1이 마찬가지로 G의 인버스 자 1이라는 값이 뭐가 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자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아니면 또는 1이 되면 우리가 0을 요거의 극한값이 0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G의 여러분 여기서 자 G의 0이 얼마입니까? 자 1이에요. 그럼 이 대응관계에 의하면 G의 인버스 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가 얻어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여기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갈 수가 없어. 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G의 인버스 0이라는 것은 0으로는 갈 수가 없죠. 이미 G의 인버스 1이 0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G의 인버스 0이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1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었습니까? 자 그러면 연속인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자, 요 대응관계하고 요 대응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지 이렇게 이루어질지 자, 두 가지로 찾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조건식을 한번 적어보면 자, G의 인버스 0이라는 게 자,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거니 아니면 1로 갈 거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선생님이 이제 찾아낼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연속성에 대한 조건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을 선생님이 확인해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죠, 우리가. 자,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줄 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를 확인해줘야 되니까 자, 0에서의 미분 가능성,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아니고 자, 가능성이겠죠? 그걸 확인해보자. 자, 그럼 0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 확인하려면 H, 자, 우미분 계수하고 좌미분 계수를 각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미분 계수는 이렇게 되네요. 0의 우미분 계수는 자, 0보다 큰 부분에서 요건데,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코사인의 파이 X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이거예요. 리미트 X가 자, 0 플러스로 갔을 때 자, 코사인의 파이 X가 되는 거죠.
자, 집어넣으시면 자, 코사인 0이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f 프라임 자, 좌미분계수가 되겠죠. 좌미분계수는 자, 얘가 되니까 저거 이 합성함수 미분을 생각하시면 합성함수 미분에 자, f 프라임에 자, g 인버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f 프라임에 g의 인버스 되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까지 하면 g의 인버스 프라임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리미트 x가 0에 어때? 좌극한 따주는 거예요. 이게 좌미분계수, 얘가 우미분계수죠. 그럼 걔가 일치하려면 자, 결론적으로 이 값이 여기 있는 보이는 자, 이륵값이 돼야 된다. 이륵값이 돼야 된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x가 0 좌미분계수에 이걸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자, 뭐예요? 역함수 미분법을 물어본 거고 자, 요걸 물어본다는 건 우리가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g의 인버스 0. g의 인버스 0은 뭐죠? g의 인버스 0은 몰라요. 여기서 설정이 안 됐잖아요. g의 인버스 0. g의 인버스 1만 설정이 됐어. 그럼 g의 인버스 0이 마이너스 1이든 아니면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 따져봐야 되겠죠? f 프라임 겁니다. 여기서 fx 있을 때 f 프라임 하면 3의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자, f 프라임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던 아니면 1이 되던 그죠? 자, g의 인버스 0이 마이너스 1이 되던 1이 되던 자, f 프라임에다 대입을 하면 자, 얼마입니까? f 프라임 되면 2죠. 2. 아. 결론적으로 지금 얘가 될지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의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된다 이거죠. 2. 얘가 2겠구나.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2고요. 곱하기 자, 여기서 g 프라임에 0의 도함수죠. 요게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지 1로 가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죠. 우리가 그럼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먼저 선생님이 x는 1로 갔을 때를 먼저 자, 조사해서 미지수 해결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h 프라임 1로 갔을 때 이렇게 되겠죠. h 프라임 자 1로 갔을 때 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x가 마찬가지로 0 자 1 플러스죠. 1 플러스로 갔을 때 1보다 큰 쪽은 지금 요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가 f 프라임의 자 g의 인버스 x의 g 프라임 g 인버스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리미트 자, x가 1 마이너스 갔을 때 코사인의 파이 x가 되겠죠. 얘는 코사인 파이 x인데 얘가 뭘로 갑니까? 자 1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1로 간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우미분계수가 1의 우미분계수가 뭘 해야 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g의 인버스 1은 대응값을 알고 있어요. 0이다. 그죠? 그럼 얘가 0이죠. g의 인버스에 자 x가 1 들어가죠. 그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연속이잖아요. 자 g의 인버스 1은 0이다. 그럼 얘 값이 0이니까 f 프라임 0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f 프라임 0 값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죠. 지금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딱 마이너스 1인 거죠. 극한값이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이더라. 그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이 뭐야 돼요? 그러면 g 프라임 g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의 g 프라임 g 인버스 자, g 인버스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가 얼마라고 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라 했죠? 여기가 얼마야? 이 안쪽 g의 인버스 1이 0이니까 0에서 f 프라임은 자, 0에서 f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그죠? 그러면 얘가 뭐 돼야 돼요? 아, 1이 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를 곱하기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1이 돼야 돼. 아, 얘 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g의 인버스 1이라는 게 프라임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자, 우리가 대응 관계에 의해서 J를 갖다가 역함수 비법을 사용하면 G 인버스 프라임 1은 자, 곱하기 G 프라임 0은 뭐다? 1이다. 이렇게 쳐. 될 수 있고, 자, G 인버스 프라임의 자, 1이라는 것은 G 인버스 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G 프라임이 요거 했잖아요. 그 0을 대입하면 B분의 1입니다. 얘가 B분의 1. 그쵸? 아, 그러면 얘가 B분의 1인 거고요. B라는 걸 얼마로 얻어냈어요? B가, 아, 그래서 B가 1이구나. B1값은 얻어냈어요. 자, 1에서의, 여러분, 1에서의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음을 확인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B가 1이라는 걸 얻어냈어요. 그럼 우리가 A 결정해야 되죠. A는 어디서 결정해요? 여기서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결정이 안 됐어요. 자, B가 1까지 구해낸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사했던 거 지우고, 다시 선생님이 여기서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죠. 이거. 자, B가 1일 때, B가 1이라는 거 우리가 밝혀냈으니까, 여기 1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G 인버스 F'이 0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결국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 되는 과정을 우리가 요걸 추론을 통해서 관찰해야 되겠죠. 첫 번째, G의 인버스 0이라는 게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의 1이라는 건 뭡니까? 0이죠, 0. 되시겠죠? 그럼 G의 1이 0일 때 요 대응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G의 인버스 프라임 0 곱하기 G 프라임 자, 1이죠. 선생님 뭐부터 했나요? 요거부터 했죠. 그게 뭐 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G 인버스 프라임 0은 자 G 프라임 1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됐죠? 어 그럼 G 프라임 1은 뭐냐? G 프라임 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3A 플러스 3이 되네. 1을 집어넣으니까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G1이 0이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대응관계에서 G1이 0이니까 G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 오, 저 위에다 집어넣는 거죠. A 플러스 자 1 플러스 자 B는 1입니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3이 뭡니까? 자 0이 돼요. A는 마이너스 3이죠. 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자 그러면 G 인버스 프라임이 G 인버스 프라임이 뭐가 됐는데 2분의 1이 돼야 되는지 자 이게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같게 된다 했죠. 여기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하고 자미분계수가 1로서 같으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G 인버스 프라임의 0이 2분의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2로 갔으니까 얘가 1로 가려면 얘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아, 이 대응 관계에서는 지금 이게 안 들어맞잖아요. 그게 왜 X죠? 이해되시죠? 얘는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대응 관계 어떤 대응 관계? 얘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거의 대응 관계를 봐볼게요. G 인버스 자, 두 번째 대응 관계죠. G의 인버스 0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G의 마이너스 1이란 건 뭡니까? 0이겠죠, 0. 그럼 여기서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G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가 얼마다? A가 1이다. 자, 사실 A가 좀 전에, 자, A가 1이고 B가 1일 때가 이제 들어맞는 이유가 뭐냐면, A 두 개 곱해서 3분의 1보다 크라겠어요. 그쵸?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좀 전에는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대응 관계 찾아볼까?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 곱했을 때 3분의 1보다 크다는 게 만족하지 않죠. 자, 마지막까지 확인해 볼게요. A가 A분의 1이 나왔을 때, 저 요 대응 관계가 성립하냐 이거죠. 그럼 자, 여기서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G의 인버스 프라임 0하고 곱하기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자,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G 인버스 프라임 0이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뭐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A가 얼마나 했어요? 지금 A가 1인 상태. 그쵸?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아, 2분의 1이요. 자, 원하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1일 때가 맞다는 거죠, 결론은. 아, 결론. 자, A도 1이고 B도 1입니다. 다 구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뒤에 이 값을 구하라는 거고. 자, 여기서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2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 여기 8 플러스, 4 플러스. 자, 2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다? 15다. 이렇게 돼. 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자,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함수 미분법. 그죠? 자, 합성함수 미분. 합성함수, 자, 미분과, 자, 역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이 들어갔죠? 역함수. 자, 역함수 미분법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주 단골 손님이죠, 이거는. 아주 잘 오는 애예요. 아주 잘.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까지 미분 가능성을 자,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함수는 다양하게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방함수에서 구간으로 나눠진 이 부분에서 연속한지,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지라는 조건을 잘 따져서 미지수 값을 구해내자. 라는 문제였습니다. 29번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우리가 개념을 자, 야무지게 복습했다고 하면, 자, 얘는 어떤 귀납적 추론이 약간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f(x)를 갖다가 추정을 해내야 되는 문제. 자, 두 자연수 ab죠. 자, 두 자연수 ab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a, b의 경우를 갖다가 자, 추정해 볼수 있다. 자, 어떻게 귀납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2차 함수의 a의 x제곱 플러스 b인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ab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자, 인테그랄, 자, 0에서 a까지 exfx. 자, 얘는, 자, 적분이겠죠. 적분. 적분을 해서, 자, 이 값을 얻어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gx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주어져 있어요. 뭔가 복잡하게. 그럴 때,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gt하고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y는 gt와 y는 gx의 그래프가 실수 t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함수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gx라고 해봅시다. gx.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x축하고 걸쳐있다. 그럼 그거의 절대값은 뭐냐? 절대값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얘가 절대값일 건데, 이 절대값의 임의의 실수 t를 갖다가 딱 지정한 동시에 얘가 만약에 t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지금 얘가 gt가 되는 거죠. 이 gt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4개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HT를 또 새롭게 정해냈죠. 그죠? 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는 여러분, 자, 새롭게 정의, 어떤 규칙을 파악해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가조건에서 우리가 GX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자, HT는 T, K에서 불연속. 아, 불연속의 개수인 K가. 자, 몇 개냐? 7개더라. 7개더라. 자, x는 0에서 일단 gx가 극값을 갖는다 했어요. 그럼 gx는 어떤 함수인지 지금 몰라요. 자, 그런데 ax의 제곱 플러스 b 때문에 자, 굉장히 문제가 추상적이죠. 왜 ab를 모르니까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수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인 어떤 함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봤냐면 a 대신에 1을 집어넣고 자, b 대신에 또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어요. 자연수니까. 제일 간단한 거. 그러면 fx가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gx라는 거 어떻게 되니? 가늠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10분의 1에서 지금 fx,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gx를 파악해 볼 거예요. g',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자, 이 x가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자, 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0 되는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극대곱수를 판별해야 되겠죠?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1. 자, 이거 통분을 합시다.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10x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에,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자, 5에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분잘 확인하시니까 x로 우리가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x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자,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된 거라. 자,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자, 여기서 0이 되는 거니까, 자, 분자만 우리가 자, 음의 대소를 판단하시면, 자, 요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가 0일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것이고, 여기가 3일 것이에요. 그렇죠? 자, 0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갖는 것이고, 자, B의 관계가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쪽하고 이쪽에 그냥 넓이 관계가 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치 3차 함수의 변화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호변하고 갖는 지점 마이너스 3, 자, 0, 그 다음에 3이죠. 그러면 이제 gx 자체는 4차 함수는 아니지만 4차 함수처럼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라고 설명을 할수 있죠. 함수값의 차. 그리고 지금 자, 0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자, 극소값을 갖는데, 0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하고, 자, 3에서의 극대값에, 극소값에서, 자, 마이너스 3하고 3에서의 우리가 함수값의 차는 일정하게 되더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자, 마이너스 1이죠. 아니죠.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에 0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그다음에 0에서 자, 1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0의 값이 뭔지 몰라요. g의 0을 알수 있네요. 여기서 g의 0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죠? 자, g의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0이죠. 아, 0이네요. 그죠? 아, 0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x가 여기 있다고 하고 x축이 여기 있다고 0이니까 자, 함수 f gx를 갖다 추정해 보면 증가하겠죠. 증가했다가 자, 감소하는 자, 극소값을 갖는 부분이 0이에요. 지금 g0이 0이니까. 그다음에 g프라임 0도 0이니까 여기서 접하겠죠. 다시 3으로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데 그 극대값이 여기 있는 극대값과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x축 여기 있을 때 0이다. 자, 올립니다. 자, g프라임을 구할 거죠, g프라임. 자, g프라임은 선생님이 자, 녹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녹색으로. g프라임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g프라임이 아니고 gx죠. 절대값 gx죠. g프라임이 아니고 자, 절대값 gx죠. 자, 여기서 임의의 t를 잡았을 때 자, 극소값 0에서 갖는 거 맞네요, 지금 상태가. 자, 선생님이 임의로 A가 1일 때하고 B가 1일 때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T가 K일 때 불변속 KT 값이 몇 개냐. 그럼 만나는 개수가 지금 ACT라는 거예요. T를 임의로 잡았을 때. T가 만약에 여러분,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두 개죠, 두 개. 그때 T는 뭡니까? 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자, T는 K일 때. 불변속 K의 개수는 몇 개냐? T는 지금 X좌표의 점이겠죠, 지금?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선 두 개고, 지금 여기서 봤던 여기는 몇 개예요? 아, 여기는 네 개가 돼요, 만나는 교점이. 갑자기 두 개였다가 네 개로 뻥 튀죠? 그럼 불변속 점이 되겠죠? 다시 네 개였다가 여기선 뭐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 상태가 우리가 불변속이죠. 그럼 t가 몇일 때? 지금 마이너스 3하고 3이라는 극대값을 가질 때. 그쵸? 그때의 t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6개였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아, 이렇게 되구나, 3개. 그러네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 k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불변속 지점을 만드는 게 7개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고, 자, 다섯, 여섯, 일곱 개. 오, 일곱 개가 딱 돼버리네요. 그렇죠? 일곱 개가. 일곱 개. 오, 그러면 이 경우가 맞네요? 지금 A가 2가? 그래서 신이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지금 0에서
어디까지 적분을 했냐면 0에서 A까지 적분을 해요. 자, A가 1이라고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1이라고 하고, 자, E의 X, 예. FX라는 것은 어떻게 지정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걸 적분하면,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M의 A는 얼마라고? 1. 이렇게. 마이너스 19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나옴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그때 M값을 구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적분? 자, 부분 적분이 되겠죠. 자, 이건 미분 함수고, 얘는 적분 함수니까, 자, 미분 함수, 자, x의 제곱 플러스 1을 써주시고, 자, ex. 자, ex, ex, 자, e, 그 다음에 ex. 자, 여긴 0이 되겠고, 자, ex 되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적분 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1에 자, ex가 되고, 자, 마이너스의 ex에 자, ex가 될 것이고, 자, 플러스 다시 2의 ex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까지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 2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2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의 2죠. 자, 0을 집어넣습니다. 조심하세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여긴 0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해보니까 이게 나가리 돼서, 나가리가 아니고, 미안해요. 자, 이게 없어져서 2의 2에 마이너스 3이 되죠. 안 맞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19인데, 마이너스 19만 맞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됐어요. 와, 슬프다. 어떻게 하냐. 다시 해봐야죠. 지금 선생님이, 자, A가 1이고 B가 1인 상황에서, 자, 가나 조건은 맞지만 지금 요게, 자, 마이너스 19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상수항 자체가 적분했을 때 맞지 않으니까 다른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거, 우리가. 얻어낼 거. 자, 뭐 했냐. 자, 여기서 통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지금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0에서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대 극소값이 같게 되는 상황. 그렇겠죠? 자, 그런 상황이 돼야지 지금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7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A, B는 모르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다시 적분을 해서, 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얻어낸 교훈이 있어요. 자, 이걸 귀납적으로 우리가 추론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자, 뻘짓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할 때는 여러분이 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자, fx가 이제 우리가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적당한 자연수 ab 값이 존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gx는 ln에 자,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0분의 1에 자, fx. fx라는 건 자,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g 프라임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여기는 eax 마이너스 여기 10분의 1에 미분하시면 e의 a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통분을 하셔서 자, 좀 전에 선생님이 A는 1이고 B는 1이다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 2의 A의 X고, 자, 이거 약분해서 마이너스 5니까, 자, 5로 곱해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이 되겠죠. 자, 여기 5고, 여기는 1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에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 분의 자, a의 x, a는 양수죠, 뭐. 그죠?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에 10이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b네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여기까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잘못 집어넣었죠? 자, 다시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뽑아내니까 여기 플러스 자, b 마이너스 10이 되겠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좀 전에처럼 우리가 예의 3차 함수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면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변곡점이 자, 0이 되면서 얘하고 얘가 대칭인 구조로 나와야 되겠죠. 대칭인 구조로 나오면서 0에서의 우리가 함수 값이 자, 다시 뭐 해야 돼요? 0이어야 되죠. 0.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는 4차 함수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자, 극대값이 같아서 이걸 갖다 뒤집어 엎었더니 우리가 y는 t하고 그죠? y는 gt하고 y는 gt 자, 함수값을 하나 잡았을 때 그거의 절대값에 자, 평행한 함수죠. 여기 잡았을 때 y는 t인 거죠. 이게 y는 절대값 gt가 되는 거죠.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갖다가 lgt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자, 불연속점을 만드는 t의 값이 몇 개다? 세 개인 거죠. 일곱 개인 거죠. 일곱 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극소값은 같은데 얘가 자, 함수값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붕 떠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극소값이 같아요. 같아요. 여기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4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쭉쭉쭉 와서 여기서 또 불연속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돼버립니까 지금?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불연속점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럼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극대는 같고. 그래서 뒤집어 엎었죠. 자, 여기는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작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자, 불연속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고 다시 또 여기서 불연속점이 돼버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안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자, 우연찮게 A가 1일 때하고 B일 때 집어넣었을 때 확인했을 때의 형태, 그래프 형태가 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자, 7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연속점인 자, K값이 7개 나온다. 그쵸?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이런 식의 3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요. 그래서 증감을 통해서 이 값과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라면 알파가 나와야 되죠. 그죠? 대칭 구조에서. 그래서 좀 전에 자, 우리가 불연속점을 7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 어떤 형태냐?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자, 증가하는 요 구간 자체가 자, 극대인데 극대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형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gx인데 여러분 gx에서 0에 대한 함수값이 접하고 있는 거니까 g의 0이 0이어야 돼요. 지금. 자, 요런 거 요게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g의 0이 0이니까 자, 이 식에서 g의 0을 0을 꺼내보면 자, h 자, 0이니까 b가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1에 자, 이게 b 마이너스 1이 자,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b가 뭐 되면 됩니까? 아, 1 되면 되겠죠. 여기에서. 아, 그래서 g의 0이 0이라면 b가 1값을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b가 1이었다. b가 1이었다. b가 1. 자, b가 1이죠. b는 1이 맞는데 좀 전에 a가 1이었을 때 a는 i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자, a가 0이었을 때 아니 g가 0이었을 때 b가 1이 되는 거죠. 자, B1을 집어넣고 다시 관찰을 해보는 거죠. A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런 이 함수입니다. 자, B가 1을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A의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 A는 자연수니까 얘가 자, 여기서 대칭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0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봐야 돼요? 적분을 마지막에 해봐야 돼요.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인테그랄. 자, 0에서 A는 뭔지 몰라요. EX가 돼 있고요. 자, FX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FX라는 것은 지금 여기죠. A는 모르는데 B는 얻어냈어요. AX의 제곱에 플러스 1이죠. DX. 자, 얘가 자, M에 지금 E에 A죠? A- 19가 되는 그때 M값을 구했어요. 자, A값을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M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자, 미분함수고 얘는 적분함수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 미분함수면 미분해서 우리가 AX의 제곱에 플러스 1이고 자, EX니까 자, 미분함수 자, E의 AX EX
다시 2a, 자, 2x. 자, 0, 그 다음에 2x. 자,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거 마이너스. 자, 이거 플러스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자,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에, 자, 2의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2의 ax에, 자, 2의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에 2의 x제곱, 자, 플러스에 2의 a에, 자, 2의 x. 자, 0에서 a까지. 자, 이 값이, 자, 요 값이 되면 되니까, 자,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자, 여기는, 자, a의 3승 플러스죠. 그죠? 자, 2의 a죠. 자, 2의 a가 다 들어갔네요. 2의 a. 자, 2의 a로 묶어줍시다. 2의 a가 있으니까 2의 a로 묶어주시면 2의 a에, 자, 여기는 a의 3승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의 a가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의 a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집어넣을 때 주의할 거는, 자, 싹 다 0이 아닙니다. 자, 얘는 0으로 날아가겠죠. 왜냐면 x항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0을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a까지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상수항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걔가 뭐가 어때요? 19하고 같다. 아, 그러면 a값 건져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9하고 같으니까, 자, 2a라는 것은, 자,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가 얼마다? 9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아, A 9값 얻어냈어요. 자, A 9값을 얻어냈으니까 우리 M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2의 A제곱 있고, 이게 M값이라는 거죠, 결국. 그쵸? 이게 M값이다. 그러면 자, A 대신에 9를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 있겠죠? 9의 3승이다.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자, 2 곱하기 9 플러스 1이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편하게 계산해 주려면, 그나마 편하게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자,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9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는 18, 2, 9, 18에 19가 되겠죠. 자, 여기 계산하시면 7이 되겠고, 자,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자,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가 되냐면, 586이 되더라. 자, 라는 문제였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분 값까지 집어넣어서 뒤에 상수항을 준 이유가, A값을 여기까지 값으로 추정해내자. 우리가 조건에서 A값을 다 처리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 끝까지 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자, B값까지는 우리가 추론해낸 다음에 자, A값까지 마지막에 정적분 값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저 그런 추론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30번이었습니다.